있지는 내가 알기로는 뭐 뭐든지 잘하지만 해외 투어가 식은 죽 먹기래. 해외는 뭐 그냥 다. 해외 투어. 해외 공연 가면 얼마나 있어? 우리 거의 한 8개월 정도. 8개월? 8개월 동안 지금 해외 공연을 한 거야? 지금 하고 온 거야? 마친 지 얼마 안 됐어. 아니, 그럼, 아니, 투어할 때마다 마일리지를 적립해? 재부러워해. 와, 그럼 나라마다 분위기가 다를 거 아니야. 그치. 어때, 어때, 이렇게 딱 기억에 남는.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를 약간 난 너네 무대를 즐기러 왔어. 약간 이런 애티튜드를 가지고 우리가 일어나라고도 하지 않았는데 일어나 계시고. 자기네들이 부자가 없었던 건 아니고. 그리고 약간 이게 아니라 다 같이 이렇게. 이스트 코스트, 웨스트 코스트 다. 아니, 왜 또 자꾸. 이제 아시아 쪽 같은 경우는 우리 오면은 와줘서 너무 고마워.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. 친절하게 되게 맞이를 해주셔서. 공항에 가면 난리나? 우리 동선배 난리나거든. 어떤 난리 났어. 사람 봤을 때 와, 약간 무시하다. 경호한테 제지당했어. 장난 아니었어. 소준이 형 선배님이시네. 그럼 이번 컴백 오랜만에 하잖아. 자신 있겠네. 아 여기 분들 자신 있겠지. 라이브 공연 있지. 이번 앨범 자신 있지. 와 랩이 정말. 이번에 곡은 어떤 곡이야? 너무 기대돼. 어떤 곡이야? 이번에는 우리가 스니커즈 이후로 또 여름을 저격하고 케이크라는 곡을. 이세근 종목기 대회가 있잖아. 쏙 케이크에서 그 케이크인 거야. 그래서 여기 대회 이름이 시간 종목기잖아. 다 계획이 있다고. 안무에 뭐 힘을 줬다든지 아니면 멜로디에 힘을 줬다든지 그 중에서 우리 제일 좀 신경 쓴 부분이 없을까? 근데 호동이가 진짜 좋아할 것 같은 부분이 있다. 맞아! 우리 안무 중에 왕하고 먹어버려가 있는데 호동이가 너무 좋아할 것 같아. 왕이야. 왕 먹는 거야. 자존심이 없어? 컴백했는데 자존심이 어딨어? 있지. 우리 같이 해. 하나, 둘, 셋. 와! 이번에 그런 컨셉이 좀 달라? 이제 공부하는 사람한테는 내가 당할 자가 없는 게 컨셉을 공부하다 보면 리아가 봐봐. 지금 딱 헤어스타일이 다르잖아. 제 컨셉 때문에 염색을 한 거라니까. 몰랐지, 수근이? 식은 죽을 표현한 거라고? 아, 그래서 머리가 죽색이구나. 그림! 그림이 있잖아. 누룽지죽. 그림 칼라지. 맞아. 아니, 근데 그런 게 있잖아. 사실, 나도 이제 그룹 생활을 해봐서 아는데, 저 멤버가 저 머리 색깔을 하면, 나도 이번에 탈색하고 그런 싶은데. 경우였지. 나도 이번에 헬스에 이러고 싶은데 좀 이렇게 서로 좀 질투도 하고 이럴 것 같은데. 윤아가 좀 뭐 그랬다며. 나는 막 머리색을 질투했다기보다는 우리가 안무 영상을 찍는데 리아 언니가 금발을 하니까 되게 막내 같은 거야. 내가. 리아가 막내 아니야? 아 미안하다. 아니야. 리아가 그 키도 내가 크고 하니까 그치? 내가 되게 언니 같고 언니가 막내 같은 거야. 그리고 막 귀여운 컨셉 하고 언니가 막 싱글싱글 막 웃으니까 너무 잘 어울리잖아. 그래서 내가 뭐 약간 막내 패킹 기분인데? 리아가 좀 막내 느낌이 있어. 자, 여러분 이제 좀 탐색전은 끝난 것 같으니까 본격적인 식은 죽 먹기 대회를 시작해 볼 텐데 첫 번째 라운드. 도전자 종목 대결이야. 이치 멤버들이 각자 가장 자신 있는 식은 죽 먹기 종목을 말하면 한 명씩 나와서 대결을 펼치면 돼. 그럼 먼저 이치의 리더, 예지의 식은 죽 먹기는 무엇일까요? 나는
암기, 식은증 먹기 증. 아, 암기? 네, 암기력이 좋아. 오, 암기 예지. 야, 내가 듣기로는 완전히 우리 예지 별명이 사오정이잖아. 맞아. 아니, 밝기 원하는 사람 걸 유명하던데. 너무 안 맞는 것 같아. 근데 이게 어떻게 암기를 해? 아니, 내가 근데 사람도 되게 잘 기억하고 이름도 좀 잘 기억하고 아, 맞아. 내가 물어보는 거 있어서는 다 기억을 하는 편인 것 같아. 맞아. 근데 얘 들리는 거 있어서는 좀 헷갈릴 때가 많아. 기억하고 싶은 아, 거는 기억을 하는. 듣는 거랑 기억력은 다르고. 들리는 맞아. 거는 귀를 좀 까고 다니고. 왜냐면 항상 이게 귀가 이렇게 막혀 있으니까 잘 안 들리는 왼쪽만 잘 들리겠다. 맞아, 지금 이쪽 너무 잘 들려. 싹 넘기면 잘 들릴 거야. 넘긴다는 편이 맞지 않은 거 근데 류진이 뒷담으라고 다닌다는 얘기가? 어? 아니, 그... 그게 설명을 하자면 그러니까 우리가 좀 그 많이 가까워졌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한 번 이제 유진이가 스케줄을 하다가 좀 예민했을 때가 있었어. 아. 그래서 이제 유진이가 예민하면 좀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데 이제 차를 타고 숙소로 가고 있었어. 근데 이제 유진이한테 나는 말을 좀 많이 걸었는데 많이 안 받아주길래 아 오늘 좀 많이 예민하구나 이랬는데 이제 최종적으로 어 류진아 이거 챙겨서 가야 될 것 같아 이랬는데 류진이가 나한테 대답을 안 해주고 매니저님한테 저 이거 다음에 챙겨가도 될까요? 야 뭔가 나도... 야 싸움인데? 이거 싸우자 그잖아 완전 싸우자! 우리였으면 바로 날아갔어. 그래서 내가 근데 나는 그게 너무 서운한 거야. 내가 오늘 뭘 서운하게 했나 이 생각을 했는데 난 오늘 서운한 게 없는데 그래서 차에서 내려서 리아랑 류진이가 먼저 올라가고 우리 약간 조금 뒤에 올라가는데 내가 이제 리아한테 쟤 오늘 왜 저러는 거야? 아니 이해가 안 가네? 아 진짜 딱 이렇게 아 진짜 이렇게 얘기하잖아. 너네 착하다. 머리도 이랬어. 우리 너무 착하지. 너무 착한데? 엘리베이터 앞에서 톤도 딱 이랬어. 그래서 내가 아 그냥 예민한가 보지. 원래 그러잖아. 이러고 끝났어. 원래 그러잖아.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그랬어. 사실 리아가 백가요. 백가요. 잘 가는 데는 이유가 있어. 아무튼 그래서 나는 이제 좀 씩씩대면서 들어왔어. 나도 예민해진 거야. 나도 삐졌어 이러면서 이제 이따가 나는 편의점을 나가겠다고 나갔어. 근데 류진이랑 딱 마주친 거야. 근데 류진이가 아무렇지 않게 어디가? 이러길래 어? 편의점 이러니까 같이 갈까? 이러는데 나는 화는 거 알아주면 바로 풀려. 그래서 딱 봤는데 언니가 약간 삐졌을 때의 표정이 딱 있어. 상처받은. 약간 상처받았거나 아니면 약간 흥 삐졌어 이거를 표현하고 싶을 때의 표정이 있는데 딱 그 표정인 거야. 아 그래서 귀엽다 그래도. 그냥 이렇게 보다가 어디가? 했더니 너 풀려? 편의점 이러길래 같이 갈까? 했더니 언니가 응? 다음부터는 예지도 이런 걸 쳐. 유진이는 왜 화가 나서 예지 언니잖아. 그니까 이게 상황이 어땠냐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한축적으로 얘기하자면 와 너무 멋있었어. 아 이제 그런 분위기가 전혀 아니었어.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어. 그냥 좀 뭔가 내가 혼자 쌓인 게 많았었어. 그 상태에서 또 뭔가 나한테는 이거 챙겨가가 아니라 외압이 나한테 들어온 느낌이었던 거지. 그렇다 보니까 그냥 너도 유별나네. 근데 류진이가 나한테서 나중에 와가지고 아 언니가 근데 서운하게 느껴졌을만 하겠다 미안해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래 그게 그게 또 멤버고 또 같이 자기도 해놓고 마음이 쓰였던 딱 거지. 마주쳤었거든 엘리베이터에서. 우연히 류진이하고 예지가 그 엘리베이터 앞에서 만난 줄 알지? 다 리아가 소름 맞아 싹 얘기하는 거야. 야 빨리 나와 이래놓고 막 혼자다니까.